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미술 작품을 하나 좀 자세히 토파보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이 그림 좋아하시나요? 예술가의 방, 뭐 노란방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노란방이었나? 노란 집이었나, 그건? 아,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게 고흐의 방인데, 제가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분석이라기보다 그냥 감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이 그림을 아주 극도로 확대가 가능한 그런 지금 사이트를 하나 발견해가지고요.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한번 자세히 그 붓터치 같은 것도 한번 감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동영상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굉장히 큰 영광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구글의 아트앤컬처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일단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조금 알아봐야 될것 같죠? 여러분, 빈센트 판 고흐의 아를 시대의 작품이에요. 아를. 그럼 아를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것도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그 전에 조금만. 아를에서 반 고흐는 파리 시절에서 이론적으로 발전시켰지만 지금까지는 일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양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니까 이 사람이 아를에 오면서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근데 이 아를의 화풍이야말로 우리가 딱 봤을 때그 고흐의 그 어떤 아주 빛나는 색채라든지 선명한 색채, 우리 그런 거 떠올리잖아요. 그 색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는 남부 프랑스의 눈부신 색채에 대한 희망을 품고서 아를로 이주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편지에서 이주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붉은색과 초록색, 푸른색과 오렌지색, 짙은 노란색과 보라색의 아름다운 대조를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아를로 한번 가보죠. 지도를 좀. 여러분, 아를이 어디냐면, 이게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프랑스인데, 요 남부에 아를이라고 보이십니까? 굉장히 남쪽이죠. 거의 남쪽 끝이죠.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쭉 보면 농촌 지대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면 이런 뭐 이게 뭡니까? 이거 호수 같은 건가? 이런 것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 여기에 아를 아흘 이런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그런 데 이렇게 있죠. 와, 여기에 또 이렇게 작은 마을과 경적지 같은 게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어떤 경치들이 있나? 이런 시골길 한번 가볼까요? 이런 데 한번 가볼까? 이야, 그냥 집들이 그냥. 예, 이런 곳이네요, 여러분. 일단, 뭐, 이게 전형적인 아를의 풍경일 것 같은데요. 그럼 남쪽이라서 그런지 진짜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고, 그렇죠? 와, 이거, 여러분, 고흐가 그렸던 그림 중에서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사이프러스 나무 같은 것들도 있고, 진짜 선명해 보이네요. 이야. 집들도 예쁘게 졌다, 그쵸? 이게, 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좀 예쁜, 진짜 지금도 예쁘네요, 그쵸? 딱 보니까 이런 데가 있고,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것 같고요. 와, 이게 고흐가 이런 데서 이제 작업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 여기 강 같은 거 있는데 한번 이런 데 가볼까요? 참 감동적이네요. 뭐 까마귀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쵸? 까마귀가 있는 밀밭 뭐 이런 거. 그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곳에서 그쵸?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면 참 이런데 어딘가에 이제를 세워놓고 그쵸? 고흐가 뭔가를 했다는 생각을 하면 되게 즐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서로 보색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어떤 그거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과감하게. 그래서 강력한 색채로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색, 다시 말하자면 대상의 자연적인 색을 넘어섰다. 그렇죠. 고흐는 세상을 보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신의 내면의 어떤 감정, 이런 거죠. 예. 종종 그는 색채를 과장하거나 그가 각각의 그림을 위해서 발전시킨 색채 체계에 적합하도록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의 그림을 보면 하늘이 초록색으로 되거나 그죠? 분홍색 그림이나 짙은 청색으로 돼 있고 그죠? 여러분 조금 이따 보면은 아시겠지만 고흐의 바닥 같은 것도
녹색 선과 뭐 이런 거, 분홍색 같은 게 사용돼 있고 그러거든요. 라는 색채의 위치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자연으로부터 일련의 순서와 정확성을 받아들였어. 나는 무의미한 짓을 하지 않고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을 세세하게 관찰하지. 내가 사용한 색이 내 그림에서 훌륭한 효과를 발휘한다면 그것이 사물의 색과 동일한 색인지 그런 문제는 더 이상 내게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흐는 굉장히 강렬한 색채를 쓰지만 이렇게 막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하다거나 천박해 보이지 않죠. 굉장히 열정의 어떤 그런 거죠. 그게 드러나죠. 그래서 보면 나는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무시무시한 인간의 정열을 표현하려고 했어. 공간은 푸르고 붉으며 생기 없는 노란색이지. 가운데에 초록색 당구대가 놓여 있고 오렌지색과 초록색의 둥근 불빛을 만들어내는 레몬처럼 노란 네 개의 램프가 있지. 그치? 하나, 둘, 셋. 이걸 지금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이런 작품 보면 무시무시한 인간의 열정을 나타내려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 보세요, 이 터치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요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한 분석이라기보다 이렇게 좀 감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저기 확대가 되니까 한번 봅시다. 어디서부터 볼까요? 일단 이 그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침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이 침대에 빨간색 이불을 표현한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이 가운데 부분에 보세요. 이게 고고의 붓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물감이 그냥 여러분, 이거 어디까지 확대되는 거야, 이거? 화질 좋아지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물감 보이십니까? 마치 피터인처럼, 그쵸? 여러분. 완전히 그냥 짜서 눌러서 그냥, 그쵸? 그렇게 칠한 걸볼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래서 이게 다층적으로 돼 있잖아요. 물감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겹, 두 겹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갈색에 좀 진한 색 그런 것은 어떻게 의도한 것이라기보다 그림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두께가 돼서 말라버리니까 여기는 그림자가 생겨서 이렇게 되는, 그렇죠?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또 강력한,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질감을 부여하고 있죠. 그렇죠? 이불에. 야, 여러분, 근데 이것만 봐, 빨간색만 봐서는 이게 어떻게 그림의 조화를 이룰까 싶지만, 뒤로 가보십시오. 뒤로 가면 어때요?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알수 있죠? 근데, 이 빨간색이, 여기 있는 이런 노란색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그쵸? 조화롭게 공존해 있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베개 같은 거는 약간 초록색이네요. 그쵸? 이렇게 멀리서 보면, 좀 노란색 계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빨간색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눈을 조금 쉰 다음에, 봐야 되겠습니다. 빨간색만 보면, 여러분, 다이게 초록색으로 보이게 돼요, 이런 게. 이것도 좀 초록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눈이 빨간색에 적응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착각 현상이니까, 이건 나중에, 눈이 좋아진 다음에 다시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색이죠. 그쵸? 레몬색이에요. 다시 보면 초록색이라기보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보면은 붓도 이렇게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사용을 한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지금 이 나무 틀 같은 것의 경계선을 붉은색으로 지금 처리한 것이 보이네요. 그쵸? 윤곽을. 붉은색으로.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와 진짜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바닥인데 보시면 재밌는 게, 이 지금, 침대에 윤곽선을, 여기 일부만, 그쵸? 여기서부터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쭉 칠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건 그림자를 표시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진짜 생뚱맞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균열이라기보다는 약간 마룻바닥의 질감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또 조화로워요. 좀 신기하게 그래도 그쵸? 여러분 그죠? 여기서 흘러나오는 빛이 마치 그 바닥에 투영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이 없으면은 이 그림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좀 원근법적으로
잘안 맞을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이 지금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쭉쭉 해가지고 이 그림이 어떤 원근감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보면 그런데 초록색만 있는 게 아니네요. 분홍색에 가까운 그런 색들이라든지 뭐 이런 색들을 이렇게 섞어서 그렇죠?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마룻바닥의 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 같은 것도 이렇게 무슨 이거 나이프 같은 걸 이렇게 찍어서 바른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감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아,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아, 강렬한 붉은색과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여기 걸린 누군가의 초상화인데 그렇죠? 한번 볼까요? 어머니, 아버지처럼 보이는 그건데, 그쵸? 와, 유령처럼 칠해져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냥 슥싹슥싹 자세히 그리지도 않고, 그죠?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 와, 노란색과 초록색들 이런 거를 막 찍어서 그렇게 사용한 것 같죠? 여러분, 이거 무슨 예수님 같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또 사나이의 그림인 것 같은데, 이거 초록색과 노란색과 붉은색이, 와, 진짜 그냥 진짜 광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이거는 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끈적끈적한 이 거미, 진짜. 와, 흘러내리는 거 보세요. 야, 빛을 막 이렇게, 막 반사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여기가.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색 같은 것도 이렇게 쭉 발랐고, 그 다음에 캔버스에 균열, 물감이 균열해 보이는데, 두껍게 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캔버스 안쪽까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진짜 이렇게. 야, 이거는 뭐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까끌까끌할 것 같아요. 저 손으로 만지면 여기도 이거는 무슨 여성의 초상인지 남성의 초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담배를 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건가? 누구의 초상인지 모르겠지만 야, 이것도 여러분 파란색에 찍어 누른 거 보세요. 아, 이거 진짜 고통스러운 좀 광기가 느껴지는데요. 뭐 보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이거? 야, 신기합니다. 담배를 물고 있네요, 그쵸? 지금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여기도 무슨 이런 거 자기가 그린 그림들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옷도 있는데 옷은 좀 설기설기 그렸네요, 그쵸?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두껍게 그렸는데, 그쵸? 여기는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칠한 게, 물감이 모자랐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성글게, 그쵸? 그렇게 그린 게 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색깔을 혼합한 것 같아요. 그때 하얀색이, 그쵸? 섞여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이렇게, 그 팔레트에다가 막 정교하게 섞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거칠게 섞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네. 아, 이건 창문인데,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진짜. 라임 색깔. 그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껍게 칠하고. 여러분, 이거 캔버스가 이거는 캔버스 안 칠해진 부분인 것 같죠? 여기는. 그쵸? 아, 재밌습니다. 진짜. 야,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는 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자세하게는 안 그렸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건 옷인 것 같, 옷이 아니라 식탁보네요, 그렇죠? 식탁보인데 붉은색과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거 의자, 뭐 의자 이거 좀 약간 부재를 나타내는 것 같이 쓸쓸하게 돼 있죠, 그렇죠? 좀 약간 다른 색깔에 비해서 창백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꾸 약간 좀 차가운 톤으로 보이네요. 녹색이 좀 섞여 있는 노란색인 것 같고요. 이렇게 윤곽선도 뒤쪽에 있는 건 붉은색으로 좀 했고 여기는 초록색으로 돼 있고 파란색 계통도 들어가 있고 해서 미묘합니다. 그렇죠? 미묘했네요. 이것도 붉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 앞부분은 굉장히 그거네요. 거칠게 물감을 불었고 여러분 이런 것도 보면 그냥 덩어리에 덩어리. 보세요. 와, 또 초록색이 섞여 있네요. 이거는요. 뭐 그냥 물감을 찍어서 누른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이런 터치가 굉장히 그건가 보죠. 강렬한 힘을 느끼게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런 터치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아, 이 속도감이라고 해야 되나? 팍팍팍 하는 그런 스피드감이 느껴지는데, 아,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와. 보십시오, 이거. 야. 야, 뭔가 무슨 살아있는 섬유질 같은, 아, 무슨 동물의 그런 느낌. 아, 야수성. 이런 것도 그냥 그쵸 어떤 물감들이 막 섞여가지고 그쵸 내는 효과인 것 같고요 붓을 콕콕콕콕 해서 여러 번 막 칠하다 보니까 그 칠한 부분에서 경계에서 남는 이런 흔적인 것 같은데 그쵸 이거를 마룻바닥에 결처럼 그죠 사용을 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확실히 드러나죠 그죠 여러분 이거 진짜 좋다 야 그래서 대부분 지금 둘러본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볼 때랑 아까 전에 확대해서 볼 때가 완전히 달랐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역시 보면 또 새로운 게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렇게 지금 그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이거를 좀 할게요. 앞으로도. 보시면, 와, 이렇게. 진짜 고객은 여러분, 이거는 진짜 모방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쵸? 이렇게 하는 게 또, 그쵸? 아까 전에 없으면 여기는 무슨 풍경화 같은 게 지금 딱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그렸네요. 야 정말 광기가 좀 느껴집니다. 섬뜩합니다. 어느 뜬 면에서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되게 아름다운 그림인데 들여다보면 진짜 광기가 뚝뚝 묻어나네요. 와 이거 신기하다. 진짜 여러분 재밌습니다. 진짜 그림 확대해서 보는 거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거 시리즈도 나올 때마다 좀 하나씩 할게요. 여러분. 같이 봐주셨으면 진짜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